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연말결산 국바 2023년 특집인데 속개해였던 개미년답게 빠르게도 끝난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군침이도 이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되니까 조박사님을 아세요? 아임 실례해요. 같은 짓 그만하고 올 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레전드 사건과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던 정치사회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군침이와 1월부터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학교 및 직장에서도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풀리며 마기꾼 말자들로 상쾌하게 시작한 1월은 만나이 통해 소비기한 변경, 부모급여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우회전교차로 일시멈춤 정책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된 느낌이지만 최저시급의 인상과 난방비, 전기요금 등 잉크에거가 쏘아올린 각종 공과금의 인상은 도무지 적응되지가 않는데 그래도 2022년 1월에 비하면 개선녀인 게 이때는 백신 2차 갱신 안 하면 마트도 못 들어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짝짓기해서 앉는 도라이 같은 짓을 전 국민이 적응하고 다녔는데 웅크 이 새끼 진짜 대단했긴 대단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6월에는 서울시가 신청되는 게 국회의원청사 출마까지 제공하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180석의 힘으로 가결시켜 장관이 직무정지되는 바람에 잼버리 사태를 촉발하는 와중에 김미향과 조국의 1심 유죄 판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속은 없이 맛없게 미뤄졌으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선 대지진이 일어나 도심이 파괴되는 무서운 장면이 연출될 때 3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얼룩말이 탈출하여 딸배의 멘탈을 파괴하는 레전드 장면을 연출하였어. 그리고 챗GPT가 정식 출시, 학습하는 AI의 무서움을 보여줬다면 WBC에서 우승한 오타니 쇼헤이는 학습에 미친 인간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학원가까지 밀고 들어와 콩팔 고쳐져 빠진 약쟁이들의 진화였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선 학생들에게 나눠준 정신나간 놈들이 체포되었는데 최근의 재판 결과를 보면 그들은 여성단체에 탈을 쓰고 뒷구멍으로 창례총빙을 뜯던 여청단이었다는데 이 여청단이 언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았나 보니 LI 재현장 또 당신입니까? 그래도 월 들어선 TBS 예산 삭감과 다른 시민단체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 시민단체 존망의 한 해였는데 유명한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망하였으며 특히 음식은 폭력입니다를 외치던 비건단체도 지원금 끊기니까 딸랑 두 명 남아 올해 11월 활동을 종료하여 마지막 회식을 저렴하게 명륜진 사갈비에서 무한리필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려주는 와중에 스즈메 문단속, 김남국의 코인 지갑 단속, 정유정의 캐리어 걸음걸이 단속이 연달아 히트하며 6월이 되었는데 이때 전 세계적인 히트는 단연 러시아의 상남자 프리고진이었어. 푸틴의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푸틴에게 반기를 들며 모스크바로 탱크를 진격시키는 충격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선보였지만 칼을 뽑았음 당근 칼이라도 썰어야 한다는 한국 속담을 몰라 그대로 사망하게 되어 올해 다윈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 참고로 2022년 다윈상 수상도 러시아군인인데 사유는 방탄복에 방탄판을 빼고 맥국 넣고 김빠이 치려다 죽었다나 뭐라나. 7월 들어 권은비양의 워터방같이 엄청난 폭염이 찾아오자 더위를 처먹은 미친놈들이 칼을 들고 도시를 활보 서현역 흉기 행동을 시작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버스 터미널이나 게임 행사장에 테러 해고를 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여 역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나 중에 올해도 최소군 일병, 사망사고, 고송 지하철 도침수 등 크고 작은 물난리로 삶과 죽음 사이 찰나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만 올해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을 가장 많이 판단하게 만든 것은 단연 상온 초전도체 LK99였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 완전킹 왕짱인 물질의 발견이 하필 대한민국 고려대에서 진행되어 연세대는 빵 만들어 운영하는 곳 MRI 3,800원입니다. 충격 고백 조 바이든 풍향 조씨 드립을 남기며 잠시나마 희망 회로에 행복할 수 있었지만 8월에 레전드 사건인 잼버리 사태가 터지며 잠시 평화로웠던 커뮤 바닥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게 되었어. 잼버리 사태 누구 잘못인가요? 잼버리 사태의 주범에 대해선 당연히 전 아직도 의견이 갈리지만 이러한 갈등 구도를 반기고 부추긴 건 당연히 민주당과 마오조시들이었는데 매년 하듯이 주작과 바이럴로 성별 갈라치기, 연령 갈라치기, 여론조작 선동을 하였는데 올해의 히트작은 역시 아는 맛이 무섭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었어. 지들이 문쿠 시절 안전하다고 말한 후쿠시마 처리 수방류가 8월에 시작됐다.
대자 광우병 다 같이 안전하면 마셔봐 마셔봐 개초딩 같은 선동만 하고 다녔는데 일부 국힘 병신할망구 씨발 나가 아는 년들은 추석 환물 마시는 병신같은 대응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이런 적은 먹으로에 끌리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걸 역대 최대로 증가한 일본 여행객으로 지들이 증명하며 9월이 되었는데 드디어 대장동일당들의 유죄와 증언들이 쏟아지며 이재명의 본격적인 구속소환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어. 그러자 부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재명이는 당연히 부체포특권을 쓰는 걸 모자라 진영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단식을 뜬금없게 시작. 거기다 먹는 단식과 출퇴근 단식으로 단식의 정의를 새로 쓰게 되는 와중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 심해로 추락한 교권의 심각성이 절정을 찍었는데 이정부 초등교사 사망 사건 왕이 DNA 사건 동문호 사건 기타 등등 존나 많은 학부모들의 개지랄은 역시 그 세대는 대한민국 쓰레기 세대임을 증명하고 있어. 아참 아직도 단식 중이던 재맹임은 드디어 2차 체포동의안을 받게 되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다 149조. 나이스! 명이 깜빵 드가자! 아니야. 그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재맹임을 뒤로하고 10월에는 항저우아시아게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이슈는 자신을 신뢰라 부르던 한 남자 아니 한 여자에 의해 정리되었으니 바로 기한을 뛰어넘는 올해의 통합연예대상 전청조 사건이야.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혼인빙자 사기극이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얼탱이었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자극적인 전개로 인해 올 하반기 모든 이슈를 앞두 온 세상을 전청조 밈으로 만들어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셀럽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근데 이 정도면 대상은 안 줘도 아역당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님? 애기 좀 하게도 형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나 진짜 다리 나는 게 한 번만 조명할 수 있습니다. 11월엔 롤드컵 대상역의 대상행동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행동이 화제가 되었으며 12월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출사와 개준석이의 탈당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하였을 때 나의 아저씨 이선균이 스스로 편안함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끝으로 희노애락이 가득했던 2023년은 차분하게 마무리되게 되었어. 올 한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해로 선거도 없고 다행히 큰 대형 참사가 없어 무난하게 넘어간 한 해라 총평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란 내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정치권에선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며 서로의 진영은 물론 각 진영 한 개파 간의 갈등도 심화된 한 해였는데 내년 총선에선 이걸 먼저 해결하는 쪽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에이 몰라 지기만 해봐라 탱크 몰고 가서 국회 점령해버린다. 그럼 2024년에도 모두의 성공과 발전만이 가득하길 희망하며 송영길이 추운데 혼자 감옥에 있으니까 나머지도 날 풀리기 전에 감옥 가는 2024년이 되길 또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